방탄의 숙소 냉장고입니다.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지 방탄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. 아하. 방탄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. 아하. 예예. 예. 많다. 얼른 정리는 잘 됐어. 뭐가 많이는 있는 것 같아. 그래도 그동안 나왔던 냉장고보다는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. 다행이다. 자, 과연 어떤 재료들이 좀 숨어 있을지. 첫 번째 칸 갑니다. 아, 음료수가 많네요. 아, 여기 뭐 배즙. 아, 저게 정말 네. 맛있습니다. 네. 맛있습니까? 아, 네, 맛있죠. 아, 요거 좋아하는 거예요? 아, 제가 애용합니다. 아, 지민이 애용하는 거. 이게 느끼한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샥 내려가요. 아, 시원하지. 네. 여기에 요거는 또 티. 티다 이건. 저희 매니저가 네. 음료를 종류별로 그때 그때 이렇게 자기 원하는 거 이렇게 좀. 아 이건 매니저 위주로. 아 이건 매니저분의 취향. 음료는 보통 매니저 취향 위주인데 거기서 멤버가 길들여진 거예요. 아, 그런 경우에. 아, 그래서 제가 저 배를 원래 안 먹었었잖아. 그때부터 마셨어요. 맞아요. 그때부터 마셨어요. 매니저 형들이 넣어줄 때부터. 아 여기 방탄의 냉장고는 일단 매니저들 입맛 위주로 사다 놓고 거기에 길들여지는 스타일. 그렇죠. 그리고 얘들은 뭐지? 화장품인가? 해독 주스. 이건 누구 겁니까? 제 겁니다. 아~ 다이어트 할 때 먹으려고 친구가 사줬습니다. 아~ 그 먹고 있습니까? 좀 오래됐어요.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. 아, 1년이나 됐어요? 버려야 되겠네. 2016년 7월 18일. 아, 오래됐네. 야, 해독이 아니라 이건 독이 되겠다. 아, 그냥 독주스다, 그냥. 해독이 아니라 그냥 독이야. 아, 이들이 아프면 세계가 아파.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아. 자, 그리고 한 칸 더 내려가 봅니다. 여기는 뭔지 진짜 편의점 반찬입니다. 마음이 많이 아프죠. 전 세계를 주름 잡고 했는데 아유. 반찬을 이렇게 먹으니까 속상하다. 아유, 우리 엄마 김치 좀 줄까? 가져가도 되는데 이렇게 옮기면 되고요. 저녁 끝나고 한 번만 옮겨주세요.